안녕하세요. 도라이버 TV 돌리나입니다. 제가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 침수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가장 노트북에 피해를 덜줄수 있는 그 행동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먼저 노트북 하판을 준비했고요. 이 안에다가 휴지를 넣어서 물이 어느 정도 스며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휴지를 먼저 이쪽에 싹 깔아보겠습니다. 노트북 하판에 휴지를 전체적으로 깔아주고요. 요 정도만 넣어주고요. 물을 쏟았을 때처럼 가정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. 노트북을 튀고 있다가 요 생수를 쏟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먼저 잘 보세요. 물을 먼저 살짝 쏟아볼게요. 쏟았으면 바로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. 세워서 물이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가만히 냅두면 메인보드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이렇게 세워서 물을 다 빼주세요. 그리고 수건이나 뭐 걸레 같은 걸 이용해서 물기를 싹 닦아주세요.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침수됐을 때 이렇게 행동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릴 수가 있고요. 이제 한번 휴지가 어느 정도 젖었는지 확인해 볼게요. 저번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영상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침수가 좀덜 됐죠. 뭐 가운데는 이렇게 침수가 됐는데 그래도 사이드는 침수가 좀덜 됐습니다. 쏟은 채로도 한번 가만히 있어 볼까요? 물을 붓고서 그냥 가만히 있어 볼게요. 어떻게 되나? 물을 쏟았을 때 그대로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. 다 젖었죠? 커피나 뭐 음료수를 쏟았을 때는 바로 노트북을 세워서 물을 흘려주셔야 돼요. 키보드에서 한번 막아주기 때문에 키보드에 쏟은 물은 이렇게 흘려버리면 물이 다 흘러내리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한 가지 행동 쏟으면 바로 세워주시면 노트북이 살아날 확률이 높아집니다.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.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